반갑습니다. 부산 개미대장 이태양입니다. 또 시작한 한주 코앞이 다가왔네요. 돌아오는 시장도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좋은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세 종목 AS를 내가 해 드릴게요. HLB 오리콤 하나솔루션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들 계좌에 두둑한 내용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시작을 먼저 우선으로 보고 종목을 선택하는 게 여러분들 계좌 늘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 방송을 조금만 신경 써서 듣고 이행을 하시면 늘 발전하는 모습이 계속 쌓일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돼요. 다우는 지금 제네럴 다우 시장,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잠깐만요. 굉장히 다 좋고, 뭐, 시장이 좋다 보니까 어중이 떠중이들이 또 헛소리를 막 하더라고. 헛소리를 막 하고 그러는데, 일단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조심히, 조심히 지켜보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만일에가 아니고 다우가 월요일 날 떠준다 그러면 조정이에요. 다우가 떠준다 그러면 그 파랗게 음봉이 나올 겁니다. 음봉이. 그래서 우리 시장, 월요일 시장, 말안 해도 아시겠죠? 아시겠죠? 닥스 역시 하늘 높은지 모르고 쭉쭉쭉 날아가요. 닥스는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 시장에서 신고점 언저리 또는 지금 자리에서 눌러주면서 또는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벤트가 발생하면 글로벌 시장에 또한번 조정이 나옵니다. 어떤 그러면 닥스 같은 경우, 다, 그 유럽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가 있죠. 러시아 핵을 쏘느냐 마느냐인데 1차 눌러줄 때, 2차 눌러줄 때 이때 조심하면 이 핵을 쏜다 그래도 금전적인 손실을 여러분들이 이득으로 돌릴 수 있어요. 이득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떠한 그 내용이 조용한 내용으로 펼쳐지지만 차트가 얘들이 움직이는 폭이 때 음봉 두 개만 딱 조심하면 됩니다. 크게 짱돈봉이 이렇게 한 번씩 만들어질 때, 아, 움직임이 나오겠구나라고 예측을 해주시고 시장을 지켜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우도 역시 뭐그 닥스도 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죠. 그 월요일부터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간 흐름이 흔들리는 흐름이 보일 수 있으니까 자본에 좀더 신경 써서 움직이는 게 합리적이다. 자, 여기서 시장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여러분들 대박 종목이 하나 떴습니다. 대박 종목. 테슬라. 무조건 사세요. 무조건. 내가 얼마 전에 무조건 매수를 하라 그랬는데 테슬라 매수 타이밍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사도 돼요. 사셔도 됩니다. 무조건 사세요. 무조건. 뭐 전쟁이 나든 말든가 빠지면 어때? 사면 적어도 20에서 50%는 수익이 납니다. 단지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이야기, 어느 누구도 오늘 매수를 하면 내일, 모레, 뭐, 한 1개월 이내에 수익 난다는 건 아무도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나 기다리면, 굿 소식이 나옵니다. 굿 소식. 남들이 팔자 할때 나는 사자입니다. 저는 매수입니다. 매수. 테슬라, 안내. 바로 해드렸고, 그 다음에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 있죠. 선물 옵션 하시는 분을 제가 뭐 금요일하고 목요일 날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잘 들어야 되는데, 언제고? 13일, 12일, 이날이죠. 이날이죠. 지금 10분봉인데, 이날이 핑크로 바꿀게요. 이날이 목요일이고 이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자, 여기서 하방으로 푸 때리라. 바로 나왔어요. 바로 나왔고 여기서 푸 때리라.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서 푸 때리라. 여기서 푸 때리라. 이게 이제 여기서 푸 때리라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초보들은 따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초보들 뭐 정확하게 단지 뭐 이틀 동안 정확하다고 해서 내가 뭐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 듣고 잘 준비하면 제가 ETF든 선물이든 옵션이든 하시면 여러분들이 돈이 됩니다. 제가 이제 책상에 보면은 초보들은 내 제자들한테 그래요. 1년에 20번만 거래하면 선물 옵션을 거래하면 집을 산다. 이런 메시지를 책상에 딱 올려놓고 거래를 합니다. 저는 뭐 여하튼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렇고 이 내용만 잘 지켜보시더라도 안전한 자리에서 수익을 낼수 있다. 이거는 윗골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3분봉으로 보면 3분봉으로 봐드릴게요. 3분봉으로. 이때는 이제 초보들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때 이 시간대 올려놓으면 바로 빼잖아요. 언제 어디서 먹고 나올지 모르고 이 자리에서 푸 잡으면 안전하게 먹고 나오는 거라. 안전하게. 그래서 그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 그랬어요. 예술. 기술보다 예술이 더 이쁘죠. 그러니까 사는 자리는 좋아질 수 있는데 파는 자리를 못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물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도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내일 아침에 뜨면 조정입니다. 조정. 뜨면 조정입니다. 조정. 뜨면 조정인데 아침에 바로 콜로 나올 수 있어요. 바로 콜로 쭉 가다가 장중에 윗골이 이렇게 떨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어제장처럼 볼게요. 본봉으로 또 볼게요. 어제 시장처럼 이렇게 물릴 수가 장중에 올렸다가 이렇게 뺄수 있습니다. 그래서 콜풋이 내일 아침에 바로 나오는데 저는 내일 아침은 콜로 보죠. 장 초반에 여기서 시작할 텐데, 네, 여기서 시작할 텐데 이 자리에서 시작할 거예요. 이 자리에서 시작할 건데 바로 땡겨 올라갈 겁니다. 바로 땡겨 올라갈 겁니다. 여기서 양차로 다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지금 녹화해놓고 한 15분, 20분 있다 방송을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준비하셔서 선물 옵션 하시는 분, 잘안 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고, 그 애매하게 그래 있지 말고 찾아오신 분들 있잖아요. 뭐라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이 없어서 전화를 못하고, 뭐 부끄러워서 전화 못하고, 여하튼 그래요. 그래봤자 본인들 손해입니다. 본인들 손해니까 연락 주시면 뭐좀더 내가 안내를 해드리면 되잖아요. 뭐 미안하면 여러분들이 뭐 카카오톡으로 커피 보내주시면 되고 다른 분들처럼 그러면 서로 좋은 거예요. 그냥 청취만 하고 뭐 거래를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거래하시면 됩니다. 거래하시면 되는 거니까 하시는 분들만 그렇게 하세요. 욕심내지 말고 시장은 그렇고 일단은 저 AS 들어온 종목부터 HLV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은 마탱이가 갔던 종목이죠. 마탱이가 난이 종목을 애시당초부터 아예 그 근접도 안 했던 종목입니다. 근접도 안 했던 종목인데 누가 물어봐서 이런 패턴이 나오는 것들은 죽이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패턴도 내가 이야기를 다 해줬던 패턴들인데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패턴 지금 이 패턴 여기서 어떻게 되겠냐? 뭐 어떻게 되겠냐? 34,000원 이 언저리께는 가겠지. 그다음에 이 자리를 통과하는 거는 기대입니다. 기대. 기대치가 있으면 통과할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이 없으면 팽창 물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이 언저리에 반등이 나오고 나면은 이 언저리 크게 뭐 잡으면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35,000에서 45,000을 움직이다 보면은 또다시 만원으로 다시 빠집니다. 만원으로. 조심하세요. 들고 있는 사람들은 4만원 전후 가면 50% 이상 현금화 하세요. 50% 이상 현금화 조심하세요. 이거 본전 못 찾습니다. 뭐 5만원대 뭐 운이 좋아서 어떤 이벤트가 또 생겨 운이 좋아서 올라가면 바로 빠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바로 빠집니다. 바로 빠집니다. 이 산들은 어디가 산이냐, 정상적인 산이냐면 산 꼭지가 어디냐면 이 자리가 거의 꼭지예요. 이 종목은. 이거는 터무니가 없는 게 맞고요. 여기가 레벨업 자리입니다. 레벨업 자리인데 한번더 뺐다가 올리면 이때부터는 가치가 레벨업 된 자리 2, 3만 원 이상이 될수 있으나 지금은 물량 소화를 한번 해야 됩니다. 올렸다 다시 빼거든요. 그래서 4만 원 전후에서는 최대한 50% 현금화 하십시오. 좋게 안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오리콤. 오리콤 이것도 테마죠. 이제 끝 마탱이 간 겁니다. 내 교육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탱이 간 건데 오리콤도 지금은 무너질 거예요. 무너질 건데 조금의 더 여력이 있어 보여요. 한10% 정도는 추가 상승력이. 이 가격대에 대해서 15,000, 고점 대비 18,000원에 대해서 10% 해봤자 1,800원이잖아요. 1,800원이면 19,800원. 근데 2만 원이라 보면 되는데 2만 원에서 25,000원까지 갈 가능성은 한10% 내외에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이 고점을 찍고 가령 25,000원이 꼭지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꼭지라 그러면 다시 내려옵니다. 9,000원까지. 9,000원까지. 지금부터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오리콤은 무조건 조심하십시오. 무조건. 그래. 차트상은 결론이 났어요. 책에 보면 이런 캔들에서는 무조건 꼭지라 그래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100번 중에 95번은 이런 모습이 보이면 꼭지다. 5번은 예외가 있잖아요. 예외가. 그래서 이런 자리는 꼭지다. 꼭지 찍고 나서 다시 추락을 한다. 이 추락은 여러분들 자산행위로 맞추는 겁니다. 17,000원에 산 사람들은 70% 이상 손해를 봅니다. 원금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현금화 수익 났던 사람은 대박이니까 현금화 해라. 대박이니까 현금화 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이 종목하고는 다른 종목들하고는 약간 틀리죠. 하나솔루션은 다른 종목들하고 약간 틀리기 때문에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좀 낫는데 그래도 내가 드려야 될 말씀은 다 드려야 되니까 전달을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가 지금 레벨업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모르죠. 무슨 뜻인지. 레벨업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가 레벨업 된 자리고 얘는 빠지봤자 3만 원. 기술적으로 그 재무가 엄청나게 나쁘지 않으면은 35,000원 전후가 바닥일 수 있어요. 바닥일 수. 이 자리가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가 35,000원 자리가 바닥일 수 있습니다. 35,000원 자리가 이 자리가 바닥일 수 있어요. 저점. 만일에 기업에 큰 문제가 없으면 이 자리가 2만 원이 깨지면 엄청나게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좋은 매수 기회. 그래서 지금 자리부터는 공격적으로 매수한다기보다는 결론은 이 종목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내일 아침에 뜬다 그러면 저라면 내일 아침에 뜬다 그러면 저라면 저라면 내일 아침에 뜬다 그러면 잠깐만요. 이씨 왜 이래. 저라면 내일 아침에 뜬다 그러면 이거야. 내일 아침 뜬다 그러면 100% 현금화 하겠습니다. 100% 또는 90%. 그렇게 못하겠으면 80%라도 현금화 하겠습니다. 80% 이상 현금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80% 이상 현금화 했다가, 조금만 이따 전화할게. 지금 녹화 중이야. 80% 이상 현금화를 했다가 기다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기다려서 4만 원 초반까지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기다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1차 매수 하나솔루션 종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1차 매수입니다. 1차 매수 틀림없이 이거는 4만 원 언저리에서 공격적으로 매수 한번 해볼 만합니다. 이거는 이 종목은 참고들 잘 하시고 기타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 월요일 아침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뜨면 한번 팔아주세요. 하이닉스도 뜨면 한번 팔아주세요. 하이닉스도 아침에 이걸 돌파를 하면 이 자리를 돌파하면 팔아주세요. 일부 팔아주셔도 됩니다. 삼성전자도
이자를 돌파를 하면은 한번 팔아 주십시오. 30% 정도. 삼성전자 하이닉 30% 파시면 됩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 30% 파시면 되고. 노토스는 15,000원까지 갑니다. 저는 15,000원까지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제말 들을 필요 없어요. 알아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 6,400원을 돌파를 하면 현금화하면서 가서 현금화하면서 6,400원을 돌파하면 20%, 또그 이상 돌파하면 또 추가 20%, 또 추가 20%. 그래서 15,000원까지 끝까지 홀딩하는 사람은 전량을 100주를 들고 있는데 15,000원까지 이 물량을 다 들고 가는 사람은 쪼다입니다. 쪼다. 주식을 모르는 겁니다. 욕심쟁이. 우후후 이거지. 욕심쟁이 우후후. 옛날에 쌍권총 치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심쟁이입니다. 주식 모르는 사람. 그런 분들은 항상 쪽밥이 납니다. 쪽밥이. 네이버, 카카오 두 종목 차트가 비슷하고 두 종목 다 같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는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얘도 30% 축소시켜 놓고 기다리십시오. 다시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 다시 30% 추가 매수를 하면 됩니다. 추가 매수를 하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네이버도. 근데 나는 차트상 전체적으로 보면 카카오는 호재성이 있어서 그렇고 둘다 네이버나 카카오는 많이 간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한항공. 간만에 대한항공 이야기하는데 대한항공은 이번 달부터 좋은 소식이 나올 거예요. 좀 힘들게 힘들게 제가 대한항공 지인들한테 많이 추천을 해줬는데 이 자리를 통과하면 시원하게 갈수 있습니다. 1차 저항이 이제 이 자리고, 2차 저항이 이 자리고, 3차 저항이 이 자리인데, 제가 추천했던 가격대가 딱 32,000원 전후예요. 전후에 저도 한 15%, 전체 물량의 15% 정도 물려 있거든요. 마이너스 15% 정도 돼요. 마이너스 15% 정도 되는데, 손실 중인데, 여하튼, 이거는 장기전으로 내가 들고 간 거기 때문에, 올 1월부터 3월 중에 답이 있을 겁니다.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 셀트리온 NC소프트는 시장이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시장이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어이씨. 이렇게 잘안 그려지네. 시장이 특별하게 문제 없으면 시장이 무너지면 종목도 이렇게 무너진다. 그래서 이뭐 셀트리온하고 엔씨소프트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하고 엔씨소프트 같은 경우는 괜찮죠. 계속 내가 65만 원 내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65만 원 매치.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도 25만 원까지는 가는데 올라갔다 뺐다 이렇게 이제 우상향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1차 저항대가 여기고 이번 주는 주가가 상승하면 현금화 하는 전략으로 성공 투자에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뭐 구독 좋아요 많이들 나와 제가 이제 많이 구독자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일일 일비하듯이 하루하루 꾸만 보지 말고요. 이전 거 전체적으로 보면 우주 최강입니다. 제가 우주 최강 최강입니다.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게 월봉부터 이렇게 보면요 이 시장을 다 지금 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100%는 아니고요. 100%는 아니고 물론 내가 올라간다 이랬다가 여기서 멈출 것 같은데 더갈수 있고 이더 갖고 나서 다시 좀 빠지겠죠. 이만큼 빠진다 했는데 이만큼 더 빠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해서 그런 거지 이런 부분까지는 뭐 특별하게 100%다 맞을 수는 없고 적어도 80에서 95%는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해라 그러면 무조건 조심하십시오. 최대한 조금이라도 10% 20%라도 10에서 30%라도 현금화 시켜 놓으면 후회는 안 합니다. 기다리고 나면 후회는 절대 안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전문가들이니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으라 그러는데 그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기다리면 이 저점에서 다시 살수 있잖아요. 그죠? 이 폭만 싸게 사도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폭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50% 이상 돼요. 1억 같으면 5천만 원 손실 보는 거예요. 그거 커버만 해줘도 굉장히 큰 이득이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들 참고해 주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 하루하루 그때그때만 듣지 마시고, 5월달부터 작년 2년 동안 내용을 다 들어보십시오. 비트코인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거 빠지봤자 이거밖에 안 빠진다. 지금 요즘 뜨고 있잖아, 비트코인 거죠. 그 다음에 테슬라는 반드시 매집하십시오. 단돈 10만원이라도. 후회 안 합니다. 후회합니다. 최고의 악재가 생겼거든, 최고의 악재. 덤핑 판매, 할인 판매, 중국은 난리입니다. 난리입니다. 이럴 때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과 전술을 쓰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돌아온 한주 성공 투자의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